우리 다 함께 주님을 묵상합시다. 새로 한 주가 시작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시다. 찬양합시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시고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에 그 사실을 그 진리를 믿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님 앞에 삶에 드리며 주님을 의지하며 하늘나라의 평화를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을 주님께서 파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고 이 찬양을 완전히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고 이 말씀의 묵상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묵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빠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입니다. 잠언. 잠언 23장. 잠언 23장 13절부터 16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스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아이들 보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이들 보고 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하니?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었습니다. 결국은 여기 말씀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그 아버지들 대한 그 태도, 아버지들이 자녀를 키울 때 가져야 할 태도, 여기에 처음 나오는 내용은 훈계 그리고 채찍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계와 채찍, 즉 교육을 얘기하고 아이들을 키울 때 교육을 아끼지 않고 채찍질을 사용해 가면서 키우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은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훈계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물을 줄 때가 있으면은 혼낼 때도 있는 것이 맞습니다. 여기에 말씀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러나 주님께서 밸런스를 맞추어 줍니다. 훈계해라, 채찍질을 해라. 그 다음에 아버지의 올바른 마음을 얘기하는 것을 보세요.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자녀가 진리를 얘기하면은 아버지의 마음이 유쾌한다. 그리고 15절,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한면으로 보면은 여기에 나온 아버지는 자기를 위하여 자녀 보고 잘 되라고 합니다. 네가 잘 될 때 내가 잘 되는 것이다. 네가 진리를 얘기할 때 내 속이 다 시원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늘나라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가끔씩 우리를 훈계하실 때 채찍을 사용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교육시킬 때 그것은 항상 편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트레이닝을 당하든지 우리가 훈련을 할 때는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아주 좋은 결과를 이루기 때문에 충분히 참을 만한하다. 그렇게 성경 말씀에서 가르쳐주고 있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질 때 그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입술이 진리를 선포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이 다 시원하고 유쾌하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혜롭게 살면은 하나님의 마음이 즐겁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우리가 살게끔 놔두고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영광을 받기를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잘될 때는 기뻐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님께서 함께하사 그 아픔에 참여하여 눈물을 흘려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형님과 남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주님이 바로 이런 훈계와 채찍질을 당하신 주님이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은 자라 나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채찍질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당한 채찍질은 우리의 채찍질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훈계를 받으시며 그렇게 주님 앞에서 이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다면 우리도 아버지의 훈계를 달게 받아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순간적으로 아프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달게 주님의 사랑의 손길을 아플 때도 받아들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사람 이끌어
말라.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니 오주의 영광 안에 오주의 영광 안에 주님의 영광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광채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운 미소 아래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가, 이 한 주가 주님을 향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보여드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만나는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는 우리가 되게끔 주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